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이 감동적 얘기인데 이 김미애 씨라는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학을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방위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여상을 다니고 쇼핑센터 일하고 초밥집 일하고 뭐 그러면서 주경 야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늘 이게 하나님 은혜라 중학교 때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써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리어카에 끌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박수를 치냐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을 딛고 이기고 그러면서 주경야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합격 그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뭔가 일을 이루었을 때 정말 내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완성됐을 때 지금까지 모든 고생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꿈을 다 이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주님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 통치하신 우리 예수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신 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지금 전세가 통치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 모든 걸 이루신 것도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 이루겠구나. 답은 다 나와 있네. 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온 세상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의 허락에서 모두가 움직이는데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다 이룬 승리가 오늘 내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삼국지에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제갈공명이가 그렇게 모사하고 뛰어났는데 사마의 중달과 그 유나라와 초나라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훨씬 유나라가 많고 약한데 그래도 제갈공명이가 꼼짝없이 다 잡아서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완전히 해서 포위해가지고 화공해서 다 죽게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버려요. 소나기가 그래서 결국 탄복을 해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아무래도 하나님 허락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뭘까?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이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를 구사해도 부족하다.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은 너무 높아서 오를 수도 없고 깊어서 깊이를 잴 수가 없다. 너무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의 말 다 이루었다. 이 테트레스타이, 이 텔레오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 뜻이에요. 승리했다. 그러니까 뭘 완수했었을 때, 승리했을 때 테테레스타이, 승리했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냐면 동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실패했대요. 왜냐? 예수님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주님 십자가상에 왜 그런 말씀 오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보고 이제 실패했다
근데 확실히 그러면 테트레스타이 다 이뤘다 승리했다 이거 어디서 듣냐고. 어? 통일교들 잘 들어야지. 다 이뤘다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뤘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보니까 고기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성경 그래 나와요.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그때 고개 푹 숙여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스스로 이제 다 이뤘으니까 스스로 죽으셔. 주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죽을 스스로 죽으셨어. 내가 다 이뤘으니까 내가 죽어야죠. 죽으니까 영혼이 그때 떠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다 이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보면 십자가를 완성했다. 고난을 완성했다. 그 말인데 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사랑은 용서해야 되고 공의는 벌 줘야 되고 인간들 죄를 벌을 줘야 되겠는데 예? 벌을 줘야 돼요. 또 용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과 공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서 벌과 어떻게 동시에 합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아들을 대신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고통을 거기다 벌을 썼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벌을 받으러 오셔서 공의 하나님 때문에 벌 받아야 돼. 대신 우리 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응? 응? 갈보리 채찍에서 39대 매를 막 온몸을 밝게 밟고 때렸죠. 그리고 그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어떻게 그 견디겠습니까? 프란시스는 십자가 고통을 좀 겪어보고 싶다 했을 때 천사가 와서 못을 박아갖고 근데 양을 못 박았는데 그새 기절이 붙다는 거 그냥. 주님이 저 기절을 했었는데 기절도 안 했잖아요. 그대로 견뎠잖아요. 다 그걸 견디셨어. 다.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위해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도 거기서 십자가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번 내려보면 믿을게 또 그래요. 하나님은 내려봐 믿을게. 이 못된 것들이 세상 그래야 되겠어요. 또 지나간 사람들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네. 남은 구원했다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인정을 했구만.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있는데 그런 말 한번 쓰겠어요. 그리고 한번 내려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어? 결국 내려오면 실패가 되고 마귀 역사에서 결국 그래서 참으셔야 돼. 근데 난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 밖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느니라 그들의 그 말 듣고 찔려 통해 자복의 3천명이었어. 그러면 그 3천명이 며칠 전에 십자가 내려봐라 그 폭도들이요. 주님이 참으셔야 돼 그걸. 그 다음에 해결시켜야 되니까 그 사랑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가 참는 것은 말을 그냥 참는 것이 십자가고 이기는 거더라고요. 뭐 말하면 나 십자가 졌네요. 이미 십자가 나 너무 억울해. 난 너무 분해. 내 사정 좀 들어봐라니까. 어? 그 시작가 벗은 거예요. 내가 2부 때 설교 속상해가지고 막 뭐 좀 했어. 막. 근데 후회가 돼요. 주여. 어? 광주 어디 교회는 몇 명 나왔는데 봐줘. 우리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안 편해. 아, 십자가 져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했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건데, 참는 건데. 그래서 다 견디시고, 견디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테테레스타이는 청산했다, 샀다, 피 주고 내가 샀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사주신 감사하지 바랍니다. 또한은 희생 제사를 완성했다. 구약의 소와 양을 계속 제물로서 드렸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소 양 끌고 가고 거기 사가지고 그거 각을 뜨고 소 잡고 피 흘리고 그래서 제사 드린 거 얼마나 힘들었을 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완성해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순간 완성이 바로 아사셀 양으로서 이제 다 짊어지고 멀리 가고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되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지성소가 이제 공개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했나니 그게 우리를 위해서 휘장가고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고 저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그 휘장이 열리게 됐다. 그 말이죠.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안 찢어졌는지, 그냥 신부가 중간에 고해성세라고 예수님 직접 기도 안 하잖아요. 아직 구약 그 제사 들고 있는 거죠. 미사란 건 제사란 뜻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6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자, 우리 긍휼함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낮에 주신 은혜, 오늘 저녁에 오신 은혜, 이번 붕괴때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사람마다, 오늘 똑같은 설교에도요, 어떤 분이 이 말씀, 어떤 이 말씀, 그때그때 그때 때를 따라, 그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근데 은혜 보좌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 믿음인데 순종과 믿음은 좀 달라요. 말씀 사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신분의 변화, 아들, 딸 관계, 신랑, 신부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이요, 자녀는 무조건 좋은 것만 먹고 사랑스러워.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받고요, 한번 회개했으면 그걸 끝내. 자꾸 회개해서 용서했는데 그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나는 다 잊었는데 또 자꾸 얘기냐? 진실로 회개하고 행동만 바꾸면 돼. 행위는 안 바꾸면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 보자 밤대 주여 내 사랑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 그 말은 우리말 아빠 아빠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샀습니다. 비로 샀습니다만 그걸로 다 통과해 아버지 앞에 접어. 은혜를 담대히 나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때 한 나병, 이제 나병한 나와 제라 이르되 주여 원하지 않게 깨끗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중요하냐면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거든. 내려올 때 그 순간 그만 나병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혼자 나왔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좌 나왔어요. 오늘 또 은혜 보좌 바로 믿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아니 더러운 문득병 자에게 말만 해도 되는데 손을 내실 정도로, 만질 정도로 사랑하세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즉시 나병이 나아지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복음 은혜 시대로 예수님 채찍에만 다 나왔기 때문에 안수에서 병도 낫고, 열두의 채찍자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주시고, 그러면서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병 약간 고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번에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성령 부흥회 이러는데, 물론 치유도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주님 원하는 집회잖아요.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성령으로 치유받고 아름다운 교회. 열두자에게 병을 고치고 집자에게 병을 고치고,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체험받으시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 뭐요? 십자가상이 다 이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이 그 해서 끝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뤘다 완성했다 승리의 고백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해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내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사실 예수의 생명 그분의 머리로 그분 눈빛 받치고 그분 바라보고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고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더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시더니 보좌 옆에 앉으셨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승리,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삶, 우리도 하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 위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앉히시니 우리는 주님을 앉아서 예수의 명 안에 가라, 막 병아 나와라. 이제 주님의 신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주님 따는 것이 믿음 생활인 제자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모든 이론 생각 파악 그래서 복종해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 혼의 생각을 부인해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근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무거운데요. 나 십자가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이 없고 너희 짐은 가벼운데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쉼 없고 가벼워요. 주님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진단 건 뭐냐? 여러분 십자가 진단 건 뭐 알죠? 다 가정에 아이고 불신 남편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겨우 사정해갖고 그 뭐 나 생각해서 주일을 한 번씩 와보고 그러면서 믿음도 안 자라고 트집 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이고 우리 여자분들 많은 권사님들이요. 내 소원 하나 내 남편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령 불받는 것이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 강한 자 약점 담당해주고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자녀에 대해 십자가 세일 원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모두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예수부터 오시는데 유다의 삶이요 십자가를 꼭 집니다. 예수께서 삶을 그대로 지어요, 이어요,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사러 가가지고 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베냐민 아니면 못 온다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무서워갖고 이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3장 8절 보면 이제 여기서 유다가 이제 중간 역할을 나서요.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되겠대.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하고 막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 베냐민 데려가게 되라고. 그게 설득 기억이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고백 때마다 자기가 나서갖고 그 문제 풀어. 중간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장세 44장 30절 보니까 이제 또 큰일 났어.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꾀를 써가지고 은잔을 베냐민 그 자루에다 딱 넣어놓고 여봐라 너희들이 어찌 내 거 도둑질했느냐 갖고 딱 베냐민 딱 묶고 잡았어. 꼼짝 없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요셉이 깨 다 넘어갔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이 베냐민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때 유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요. 큰일 났어 지금. 근데 여기서 아버지 세 명, 아이의 세 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으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이제.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늙어서 지금 요셉도 그 말 때문에 꼼짝하겠죠. 이제 아버지하고 보고 싶은데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한민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는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가 베냐민 대신에게 머물러 있겠다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종으로 있겠다고 베냐민만은 좀 보내주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런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이제 흰머리로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고 아버지에게 미친 힘을 버릴까 막 사정을 해 그 어려운 문제 누가 풀어요? 십자가죠 유다가 막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곧 이들도 지금 한번 혼자 내 하나님께 하나님 전체 일을 보시거든요. 그때 일 때문에 야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다가 우리끼리 너무 했다 막 저희들이 또 그런 얘기야. 벌도 받게 만들어주고 참 하나님 정확히 이러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다 나서는데 요셉이 그때 일을 생각해봤어요. 그때도 지금 요셉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죽여보려고 했거든요. 누가 살렸어요? 유다가. 아이고 우리 동생 그러면 죽이면 쓰겠냐고. 죽이면 쓰겠냐고. 그러면 12명에서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자기 있으면 9명. 9명이 떼거리들이 어떻게 해봅니까? 못 해보지. 그러니까 깨를 쓴 거예요. 그러지 말고 팔아먹자고. 그래? 수익이 생겼네? 팔아먹자. 누가 그 깨를 냈냐면 유다가 살리려고. 못 해보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죽인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생각하니까 그때도 자기를 물려놓아주고 팔게 만들었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면서 사등하면서 거기서 누가 그 일을 감당했냐고. 누가 감당했냐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었잖아요. 유다가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응어리 요셉의 경우 응어리가 부러져 엉엉 울어버려요. 그냥. 보세요. 장기 45장 보니까 요셉이 시종한 자들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러가라 하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물러가고 형제들이 자기를 알지 그 함께 사는 게 없더라 요새 큰 소리 우니 애굽 사람에게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엉어리가 부러졌어 뭐대 엉어리가 부러졌어요? 유다의 그 대신 내가 지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희생 헌신하겠다는 것에 요새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부러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얘기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 형들에게 대해 내게 가까워져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이 아우 요셉 당신이 이걸 판자라. 자 요셉의 그 응어리를 누가 풀어줬냐고. 내가 대신 종으로서 여기 자리에 있겠다고 죽겠다는 십자가 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다만 풀리고 울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여러분 내적 치유요. 울게 만들면 돼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고생했어 막 자기가 그 고생 느껴본 사람 이제 눈물이 나 그때 껴안고 같이 울어만 줘요 자기 속만 알아주면 되거든요
사람은 속을 알아줘야 돼요. 속만 알아주면 부러진 거예요. 왜 싸운가? 왜 부부싸움인가? 말을 속을 알아줘야지. 남편이 화가 났으면 그 말 다 듣고 그래 당신 화날 만하네. 얼마나 힘들어. 그 말만 부러지거든요. 근데 뭐야 꼭 대답해 이기려고 그래. 말 싸우면 진게 싸우잖아. 풀어줘야지 말을 들어줘야지.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 말 좀 그 말 알아주라는 뜻이거든. 그거 못 알아먹고 그 말 말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요셉이 다 풀려요. 누가? 유다 행동은 십자가 지니까 엉 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적인 상황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 열두 아들에서 꼭 유다가 나서 보면요 유다의 지파가 열두 그 성막 진을 열두 아들 열두 지파에서 꼭 동쪽 해 뜨는 편에 꼭 해 뜨는 편 동쪽 유다 지파 해가 북해 수사하는 유다 지파 힘 있게 해 유다 지파 꼭 싸울 때 사사기에 보면 어느 지파 가리까 유다 지파 가라 유다 지파 꼭 가면 이겨. 이거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유다지파 됩시다. 아멘요? 앞장서 나서 이겨야지. 우리가 작년 그냥 두 번 금식 세 번 금식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이 나라 살린다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북한도 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응답이니까 그래. 그래 영적 유다지파 하면 되겠구만. 열두 아들에서 유다지파 얼마나 좋냐고. 아이 목사님 꼭 거기다 비유 맞춰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틀려도 또 뭐야 틀려도 괜찮아. 맞아도 괜찮아. 어차피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 지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건데 성경 맞냐 안 맞냐 하지 말고 나는 그래요. 나는 성경 은혜들대로 해석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요. 아멘요? 고기를 먹고 맛있게 먹으면 영향 되는 거지. 그거에 맞냐 틀리냐 보다도 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모든 긍정을 하나 앞에 그래? 응? 나는 유다지파 그래. 나는 유다지파야. 나는 싸울 거야. 쟤는 싸울 것이고 그런데 가장 십자가 지니까 고생할 수 있지. 고생하지. 아니 주민이 고시장이라면 괜찮으잖아요. 십자가 그게 진 것이 열두 제가 전부 십자가이다. 거의 죽고 몇 마리 죽고 그랬는데 똑같은 우리가 고난도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큰 복 주려고 막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 다 원칙대로 살았고 더 기도했고 더 우리가 부산에서 와서 기도하고 뭐 민족이 뭐 기도하고 집회는 더 했어. 대면 예배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예배는 계속 드렸어.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죠. 다른 게 미세부터 문 닫았더만 국가에 드려. 아니 오늘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 오는 거지. 우리가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나는 연당 훈련을 받고 똑같은 것도 벌도 죄 때문에 받는 벌과 연당 훈련 받는 벌이 달라요. 나는 연당 훈련이다. 옛날 훈련 받으면 행복할 좀 있습니다. 그래, 옛날 훈련 더 그렇게 쓰시려고만, 복주려고만, 그렇게 믿음을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자, 오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죽었나,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나는 이제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주님과 내가 연합 살면 주님의 승리가 내가 승리가 되고 연합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 살고 주님께 맡기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풀어주시고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예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되지 않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 횃불 감추고 가지고 항아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 항아리 이 보배 질그릇
이 질그 흙그릇에 보배 안에 항아리 때려만 부수니까 불이 나가니까 적기인데 자기들이 싸워서 우리가 기도원 300 용사만 나오면 이겨요. 이 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기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고 조지 물러는 이런 말 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세상이나 친구 칭찬에 책망하게 죽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해 준다고 해서 기분 좋고 들뜨면 아직 문제가 있어요. 책망한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어. 나는 죽었으니까.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기쁨, 희열, 즐거움이 와 있어. 그런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허전하거든. 뭐 말 허전하는 거 있어.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사람 눈치가 보이고 뭔 말 한다냐고 귀를 쫑긋고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해. 비운다고 왜 그래? 무게가 없어. 배도요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 그냥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평안하거든. 어제 밤새 기도하는 응답 받았으니까 주인과 나와. 주인과 나와 기쁜 교제가 있는데 옆에서 뭘 말하는데 내가 움직이겠냐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 판단하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판단받지 아니하 신령한 자는 판단. 누가 박 목사 뭐라 해도 화날 것도 기분 나빠. 내가 무엇이 어째고 내가 같이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신령한 자 못해 본 거요. 내가 화를 내. 아니 판단 안 받니 판단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리가 스스로 반응 보니까 판단 받고 있네. 내가 스스로 판단 받아. 나 아무 안 무서워. 뭐라 하든. 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별로 무서울 거 없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니 번멸할 일이 없다. 자, 번멸할 것이 없어요. 예, 못 받게 죽었고 주님의 승리. 어차피 나는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가요. 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주님들대로 사니까. 우리 승리. 스데반은 설교한마다 돌다니며 죽었지만 스데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멸류관 뜻이 이름과 보고 죽었어. 괜찮아.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얘기해. 그 충격받고 하나님 그래서 누가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죽어. 뭘 하더라도 기도에 불이 붙고 더 기도하고 깨지고 죽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옛사람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 우리 죄에 대해서 종노하지 아니하라매니.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길죄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산자로 길죄다. 나는 죄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난 죽었다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라 하면 화내고 성질 냅디까? 가만히 있어. 죽었어 우리는. 우리가 예배도 재물, 여러분 지금 재물로 왔거든요. 재물이 깨끗거리고 소리내면 안 되거든요. 다 나 이 말씀의 칼로 여러분 지금 도려내 각을 뜨고 있어 지금 막 말씀으로. 그리고 똥 밖에 버리고 회개시키고 깨끗한 이 재물 위에다가 좀 이따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그 산 제사가 돼서 연락된 재물이 돼야지. 예배가 성령 불이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우리 날마다 죽느라 하고 기도하면 성령 불이 오면 죽어지는 죽음. 내가 죽어야지. 머리로 안 돼. 죽어지는 죽음이 와야 믿어지. 믿음이 와야 성령이 와야 되는 건데. 어떤 술을 끊겠다고 다 결심했는데 술집 앞에 오니까 자꾸 냄새가 오고 가고 싶은데 그때 나는 죽었다. 박영훈은 죽었다.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죽을 아니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간주어라. 나는 죽었다고 간주해. 아, 난 죽었다 해도 계속 육신의 욕망 올라오네. 너 죽었어 계속 신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적 싸움인데 영적인 힘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결론은 주님이 다 이루어서 완성해 승리했다는데 그 승리한 주님이 머리로 삼고 그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만 가 오라고 오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 됐냐고요?
결과 무엇이 그 자체가 뭘 결과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 깨지고 죽어버리면 그래 괜찮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만 살면 괜찮아지. 우리는 결론에 의해서 무엇이 얼마 됩니까? 실적 업적 따지면 그것도 기복주의더라고. 그래서 이름 날고 싶어? 아직도 안 죽었구만. 우리는 스데반같이 나 설교하고 수훈교회 주고 영광이라면 최고 멋있겠어. 진짜로. 하나님의 퍼즐 마취가 있더라고요. 그 퍼즐 다 그 역할만 잘합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겠다 그걸 말하지 마라.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산가? 사랑하고 산가? 십자가 저도 이 스데반이 돌타 맞으면 얼굴에 빛이 났어. 천사가 얼굴에 빛이 나 광채가 났어요. 하늘을 봐 영이 열리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우뚝 서신 거 봐버렸어. 아니 앉아있을 예수님이 스데반 그 순간 일어서셨어. 이야 얼굴이 기쁨이 나고 하늘이 열렸단 막.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아니 돌타마 죽으면서 인상 쓰고 죽으면 그 순교도 아니고 그래. 오늘도 십자가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안디옥에 다니면서 너무 힘드네. 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어떤 분이 시험들하고 나간다고 그랬대. 나가더라도 지금 나가면 쓰겠냐고 교회가 이렇게 힘든 나가면 쓰겠냐고 또 그렇게 설득했대. 아이고 다 내 책임이요. 책임. 근데 사실 억지로 그래도 심어 억지로라도 따라갔더니 또 뭐 루프 아들 또 잘 되기도 했더만. 오늘 중요한 것은 저도 지금 아이고 한번 내가 일 시작해 놓은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냐? 거기 시험 내려놔 이놈아. 너 지금 기정이 한다고 월요일 가고 또 내일 또 올라가 또 4월 19일 또 잡았어. 이번에 막 일도 또 막 더 잡아 이제 정주고 잡고 나는 너무 신바람 나요 정말로. 와 일이 막 벌어지네. 내가 억지로 해? 억지로 하지 마. 주님의 예물도 억지 받지도 않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예수 십자가 놓고 인자가 영광을 받아 왔도다. 축사 살을 주면서 축사하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에 축사 그러면 살 주고 축사 축복 감사하기도록 하시고 성찰식을 하셨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거 맺겠다면 감사하고 열심히 승리했는데 뭘 거고 우리 사실 다 승리한 주님 따라가면서 뭘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 그럼 우리가 다 내가 다 했다 다 이뤘다 따라 뭘 염려하셔 다 이뤘다는데 주님이 이루셨다는데 뭘 걱정하셔 다 승리했는데. 할렐루야. 믿음이요. 절대로 난 이럴 생각이에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 두고 봐라. 이 나라 살고 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벨기교회는 아니요. 광주 땅에 있어서가 중요해. 나는 그래. 광주 땅 어떤 땅인가 앉아 보면 알아. 우리는 여기서 이겨요. 무슨 용을 잡아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반드시 이겨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